안녕하세요. 영어 얘기보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영문법에 미친 대한민국.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문법 아무래도 보통 학생들은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한 100가지를 대라면 100가지는 못될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제가 문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 방법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늘지 않는다. 두 번째, 문법도 어렵지만 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더 어려운 문법 용어 설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 용어 설명, 영어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을 하는지 이두 가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두 가지 말고도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해도 잘 늘지 않는 이유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두 가지 이유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준동사라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준동사가 치면 여러 개가 뜨는데 조회수가 이게 6천이고 여기가 1만에 그 다음에 6천에 자,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영어 문법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선생님들의 지식 자랑, 즉 몰라도 되는 이 문법 개념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법 개념 설명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실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준동사를 이렇게 쳐봤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설명할 건데 한번 봐보세요. 준동사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지금 1번 19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지금 이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문장에. 그럼 언제 이 이론 설명이 끝난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4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어요. 6분이 지났어요. 7분, 9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11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몰라도 되는 이런 설명을 해요. 물론 저도 제가 초보 선생님이었을 때 아직까지 거의 뭐한 7, 8년 동안? 7, 8년 동안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한것 같아요. 이제야 화면이 바뀌었어요. 11분 26초. 자, 14분짜리 강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준동사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은 12분에 가까운 이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 설명 해봐야 학생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은 최대한 적게. 저는 이 준동사 설명을 하려면요, 이 준동사 설명 자체를 안 합니다. 왜? 학생들이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건 실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법 강의를 할 때는요, 이런 설명을 학생들한테 약 1, 2분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나머지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실전 문제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영어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왜? 문제 푸느라 바쁜데?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일단 가정법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생님 마음에 드네요. 자, 이분 선생님이 지금 20분 영상을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 가정법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은 이 가정법의 이론 설명을 과연 몇 분이나 할까요? 한번 봐볼까요? 한번. 자, 2분, 그대로 있죠? 지금 한국말 몇개 써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적어놨네요. 3분이 지났는데요. 5분이 됐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한국말. 그죠? 그대로, 7분. 자, 계속 가볼게요. 한국말만 나와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국어 시간입니까? 거의, 자,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20분 동안 가정법을 설명을 하면서 국어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국어. 20분 동안 우리 선생님이 쇠가 빠지게 국어 설명을 하잖아요. 영어 설명인데. 학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런갑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저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이번에 가정법 시험이 중3 기말고사에 나와서 제가 가정법 시험을 올려놨습니다. 가정법 설명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PT 봉선생 이렇게 가정법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공식 예, 이겼네요. 아유, 조회수가 48회네요. 짠하네요. 8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가정법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가정법을 저는 이론을 약 4분 정도 설명했습니다. 그 4분 중에서 같은 말을 아마 두세 번 이상 아마 했을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니까요. 제 강의의 특징이니까요. 제 영상을 제가 가정법을 지금 8분 51초를 올려놨는데, 자, 4분 제가 이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딱 4분 21초 설명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4분 50초를 여러분 이렇게 문제 푸는데 할애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이론 설명 많이 해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가정법 영상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놔서 제가 한 4분 정도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저는 1대1 강의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1, 2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문제 풀으라고 해요. 그리고 모르면 다시 설명해주고 여러분 이론 설명을 해갖고는 여러분 영어 절대 늘지 선생님만 죽으라고 입만 아픈 거예요.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공부를 해야 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발 설명 그만 하시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하세요. 그 푼 문제를 설명을 하란 말이야. 이런 설명하지? 영어문법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의 보통 아이들은 절대 해석 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많은 사라진 문법들. 내 나이는 영문법 세대. 영어 문법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지금 영어 문법은 여러분 수능에서 한 문제 나와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3등급 이하라면 여러분 문법을 배울 때는 약간 좀 늦춰야 돼. 왜? 영어 문법이 하나 나온다니까. 근데 그 영어 문법을 하나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독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문제를 맞히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영어 문법 하나를 한 문제를 맞으려고 공부하려면 10시간이 들어간다면 독해 한 문제를 더 맞으려고 공부하는 때는 한 시간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독해 문제를 어느 정도 다 맞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을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 봐봐요. 관사. 어를 쓸 건지 언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덜을 쓸 것인지 이거 여러분 사라졌어요. 중학교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언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 영어 문법책 봐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문법책 보면 어를 쓸까 어를 언을 쓸 것인가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공부 아무리 해도 영어 늘지 않습니다. 물고추 집보 명사의 종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부사의 위치 화법 자 중학교 시험에 화법이 나옵니다. 그때만 공부하면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막 열심히 전치사 엄청나게 잘 나오죠.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치사 공부하면 머리 깨집니다. 보통의 학생들 오늘 쓸 건지 애슬 쓸 건지 인을 쓸 건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치사 뜻만 알면 돼. 그러나 보통의 영어학원들 전치사 인을 쓰고 언제 애슬 쓰고 for를 쓰고 to를 쓰고 with를 쓰고 머리가 깨진다니까요. 그냥 중학교 시험에 갈 때 중학교 시험에 그 본문 문장에 암기해갖고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해석이 되잖아요. 중학교 본문 문장 금방 암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의 학생들 중학교 본문 그 짧은 문장 암기 못하잖아. 왜? 해석이 안 돼.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세용법 등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이러한 문법 공부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영어 실력 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까요? 이 영상을 혹시 영어 선생님이 들으면은 특히 초보 영어 선생님이 들면은 난릴 겁니다. 영어 문법을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우리 영어 선생님들의 모임 카페에다가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더만 그냥 댓글이 그냥 수십 개가 달렸어요. 영어 문법도 모르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냐. 그럼 네 서술형은 어떻게 맞을래?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20년 동안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어 강사로서 하고 있는지 20년이 지나고도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신다. 영어 문법 공부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영어 실력, 즉 영포자, 우리 초등학생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나 분사, 분사구문 이런 거 해석도 못하는데 제발 영어 문법 시키지 말자. 영어 문법은 언제 시키자? 내가 좀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되었을 때 좀 시키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 영어 해석 능력이 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꼭 나오는 것 이렇게 영어 문법도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가 또 왔네. 아버지 또 전화를 하셨네요. 아, 좋아요가 많이 안 눌러졌다고요. 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또 전화를 하셨네요. 좋아요가 많이 안 눌러졌다고 하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영어 문법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제가 그것에 대하여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아주 죽여주죠. 저만의 방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노하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